자, 이제 오늘 42번째 시를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달밤에 허정원을 찾아가다. 그런 시인데, 원래 제목은 월야방허정원 이런 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허정원이라는 분을 한참 동안 찾았는데, 그 변계량 선생하고 동갑내기 친구분이 있었더라고요. 양천허씨 중에 허조라는 분. 조는 그 벼화변 옆에 두루주자 한자예요. 허조라는 분. 예. 예. 그분이 정원벼슬을 했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그 조선시대 때 와서는 사관원이라서 그 임금이 무엇을 결정할 때 거기에 간쟁을 맡았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걸음보, 걸음보, 남학신 섭, 남학신 섭, 올래, 올래, 서로상, 서로상, 찾을 방, 찾을 방, 그칼유, 그칼유, 품을회, 품을회, 얻을득, 조을호, 조을호, 열개, 열개, 다시갱, 다시갱, 사랑할 연, 사랑할 연, 이제 금, 이제 금, 밤야, 밤야, 달월, 달월, 함께 공, 함께 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공, 함께 공, 들거, 들거, 옛고, 옛고, 사람인, 사람인, 술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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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잔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보섭, 내 상방하니, 유회, 득호계라, 갱년, 금야월하여, 공거, 고인배를. 네. 앞에 두 글자씩 해석을 해보세요. 보섭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그지요? 보는 걸어간다. 섭은 남학신이니까 남학신이 걸어가는 게 아니겠지요. 남학신을 신고 걸어간다. 유회는 어떨까요? 유는 이게 깊다라는 뜻이 있고 그윽하다, 깊숙이 그런 뜻이 있어요. 회는 회는 품을 회자인데 옆에 마음신변이 있지요. 신방변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회포라고 그래요. 깊은 생각 뭐 그런 거겠죠. 유회는 깊은 뭐라고 깊은 그리움 이렇게 할까요? 깊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깊은 회포라고 했지만 회포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즉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그리움 뭐 이렇게 할까요? 갱년 하면은 이 다시 갱자에다가 연자는 이게 가련하게 생각하다 가련할 연자로 쓰이는데 이런 때는 그 사랑하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스럽다 이렇게 공거는 이게 함께 들었다 함께 든다 이거죠. 자, 뒤에 세 글자를 해석해 보세요. 내 상방. 이 내 방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 방. 내 방이 뭐예요? 올래자 찾을 방자 찾아옴. 근데 서로 상자 가운데 끼어 있어요. 서로 찾아옴. 득호계. 여기서 득해 하면은 두 글자 뭐예요? 득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득계는
열을 수가 있었다. 즉 닫혀져 있었던 것을 열을 수가 있었다. 근데 호자가 붙어서 이게 좋을 호자도 있지만 잘한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잘 열 수가 있었다. 다른 달인데 어느 달이에요? 야월이지요. 밤 달이지요. 근데 오늘 밤 달이지요. 금야월. 오늘 밤의 달. 배는 배인데 배가 술잔이지요. 누구의 술잔? 사람의 술잔. 근데 고인은 옛사람의 술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고인은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친한 친구의 술잔을 고인배라고 그래요. 밑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고인은 두 가지가 뜻이 있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럴 때는 돌아가실 고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처럼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한 친구를 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허정원, 즉 허조라는 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변계량 선생하고 똑같이 1369년생이에요. 동갑내 친구로서 고려 말 때에 이제 공영왕 때부터 나와가지고 세종 때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허정원, 이 허조라는 분이 한 6년쯤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 동갑내기 친구로서 같이 학문과 덕을 겸비한 그런 인사로서 조정에 신임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니까 서로가 이렇게 가까운 이웃집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다정한 벗이더라 이거죠. 자, 이제 해석을 붙여보죠. 보극 내 상방하니, 보섭 내 상방하니. 즉, 남학신을 끌고서, 그죠? 남학신을 신고서 서로 오고 가니. 오고 가면서 뭐 했겠어요? 유회 특 호계로다.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던 그런 희포들을, 그런 생각들을 서로가 잘, 이게, 펼칠 수가 있었다. 뭐예요? 마음속 깊숙한 이야기를 서로가 터놓고 지닐 수가 있었네. 이 구절까지는 뭐예요? 두 사람의 우정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갱년 금야월 하야. 그런데 오늘 밤에는 어때요? 응? 오늘 밤에는 또다시 저 달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달은 달빛이 좋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함, 그리움이 가득 차는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또다시 오늘 밤 달빛을 사랑하여. 달빛이 참 좋아서 공거 고인배 함께 들게나 함께 드세나 고인의 배를 우리 친한 친구의 술잔을 한번 들어보게나. 글자 20글자로 썼는데 여기에 지금 달밤이라는 거기를 비춰서 자신의 그 그리움을 이렇게 친구지간에 흉허물 없이 아무 때나 서로 만나서 오고 가면서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어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의미보다는 이렇게 흉허물 없이 같이 열심히 공부도 했고 같이 또 조정에서 벼슬도 살았고 또 여기 그 변계량 선생은 이제 다른 직종을 가졌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변계량 선생은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 섰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 허정원이라는 이분은 그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관계 같아요.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이라는 것은 그 시대시대마다 그때그때마다 나라에서 추진하고 싶었던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조율을 맺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때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친구 사이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곁에 이렇게 두고 사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보섭 내 상방하니, 즉 남학신 걸음으로, 즉 남학신을 신고서 서로 찾아서 오고 가니, 요회 득 호계로다 가슴속에 깊숙이 묻어둔 그런 희포를 시원스럽게 털어낼 수가 있었도다. 갱년 금야월하야 또다시 오늘 밤 저 달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근데 이 달빛만 좋겠어요? 그날 밤 기운도 요즘 말로 말하면 딱 좋다, 딱 좋다 그렇게 느꼈죠. 네, 분위기 좋은 날. 네. 공거 고인배를 함께 들었지. 친구들 간의 술잔을.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학신을 신고서 오고 갈 정도면 거리가 가깝다 멀다. 아주 가깝다 이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등산을 신고 몇 시간 가는 거 하고 그냥 쓰레빠, 좀 죄송하지만 쓰레빠를 신고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웃집. 근데 그 당시에는 남학신, 또 더 고품은 가죽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집세기 이렇게 신었겠지요. 집신을 신었겠지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섭 내 상방하니. 보섭 내 상방하니. 유회 득 호계로다. 갱년 금야월하여. 갱년 금야월하여. 공거 고인배를. 공거 고인배를. 보섭 내 상방하니. 보섭 내 상방하니. 유회 득 호계로다. 유회 득 호계로다. 갱년 금야월하여. 공거 고인배를.